남은 시간에 시장 어떻게 마감해야 될까요?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이 이틀 정도 상승하더니 오늘은 또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마지막 또 한 주의 금요일인데 어떻게 마무리 준비를 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장 초반부터 좀 약세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크게는 좀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일 발표된 미국의 CPI 지표가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라는 점 때문에 미국 증시도 좀 차익 실현매물을 좀 내놓았고 이로 인해서 한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함께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는 다행히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후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자 주민을 24시간 내 남쪽으로 좀 이동을 해라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지상군의 투입 작전이 좀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구간에서 좀 방산주라든가 그리고 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의 곡물 창고를 좀 폭격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좀 보이는 것이 이러한 두 가지 이슈에 의해서 좀 상승세 나와줬고 시장의 탄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로 인해서 오후장 들어서서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좀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 막판까지 좀 반등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종목 대응 자체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주말 사이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의 뉴스가 어떻게 좀 나타나주는지를 좀 우리가 분명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이로 인해서 당분간 시장은 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종목 포트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다음 주부터는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을 합니다. 금융주인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, 골드만삭스, 그다음 넷플릭스라든가 테슬라 같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도 분명히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우리가 포트를 구성할 때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서 포트를 구성하셔야 한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마무리 좀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미국도 우리도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니까요.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관련된 기업이나 종목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